태풍 14호 찬투가 제주에 약간의 피해를 입히고 지나간 시점에 북서태평양에 또 다른 열대저기압 98W가 관측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서쪽에서 발생해서 15호 태풍 덴무가 된다면 서진하여서 베트남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은 열대저기압이기에 태풍으로 발달할지의 여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태풍은 15호 태풍 덴무, 16호 태풍 민들레, 17호 태풍 라이언록, 18호 태풍 곰파스 순으로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곰파스 같은 경우 과거에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강한 바람으로 많은 피해를 주었던 태풍입니다. 미국 기상청을 보면 9월 21일을 전후로 하여서 서쪽으로 다가오는 중국발 온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후에는 9월 27일을 전후로 하여서 비가 올 확률이 있습니다. 또한 9월 30일을 전후로 하여서 남부지방에 또한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미국 기상청을 보면 9월 24일 정도에 남중국해 필리핀 마닐라 인접 해역에서 15호 태풍 덴무가 발생하여서 9월 26일경에 베트남 동쪽 해안 지역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고, 9월 28일경에는 마리아나제도 서쪽 해역에서 16호 태풍 민들레가 발생하여 대만을 통과한 후에 한국의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강타할 확률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던 태풍으로는 2019년 18호 태풍 미탁이 있으며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활동을 하였고,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입혔었습니다. 한편, 미국 마이애미 대학과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대학 연구진은 지난 50년간 아이티와 대만에서 일어난 규모 6 이상의 지진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폭우를 몰고 온 열대 사이클론 이후에 4년 안에 지진이 일어나는 경향이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것이, 이번에도 아이티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열대성 폭풍 그레이스가 아이티를 강타했었습니다. 또한 일본 역시도 3년 전 홋카이도 이브리 동부 지진인 경우에도 2018년 9월 4일 21호 태풍이 일본을 강타한 이틀 후에 9월 6일 홋카이도 이브리에서 동부 지진이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하반기 대지진 경고를 계속 받고 있는 일본은 14호 태풍 찬투가 물러간 현 시점에서 강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화산과 지진 발생 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많은 지진학자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